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엉입니다. 벌써 한 것도 없는데 9월이에요. 2020년 진짜 놀랍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 있는 거예요. 가을도 이렇게 후다닥 왔는데 이 가을도 후다닥 가겠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그리고 가을 이렇게 짧은데 무슨 쇼핑이 필요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미 몇 가지를 사버렸고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사라져도 제 옷장의 사계절은 영원히 지키도록 저는 사계절 내내 옷을 삽니다. 그래서 가을 쇼핑을 해서 가을 옷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아우터, 니트, 블라우스, 슬랙스, 원피스, 맨투맨도 있네요. 그리고 컨버스, 액세서리 등 다양하게 준비해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스펙은 여기다가 표시해둘게요. 먼저 아우터 보여드릴게요. 아직 가을이 안 와서, 서늘해지지 않아서 입지 않아가지고 택이 붙어 있죠. 사실 이거는 여름에 샀던 건데, 여름에 H&M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왔던 거예요. H&M 여름 세일 했을 때 들어가서 봤던 건데, 여름 세일 때는 사실 좀 휴가지 룩? 좀 많이 벗기고 또 서양인 체형의 옷들이 많아서 사실 H&M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제 정장 코너에 이 자켓이 있었어요. 짠. 제가 어디든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고 어디서든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들을 좀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핏되는 그런 자켓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찾았습니다. 보시면 살짝 크롭 기장이어서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크롭 기장이어서 그냥 티랑 바지랑 입기에도 되게 괜찮고, 원피스 위에 걸치기에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이렇게 셔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팔을 이렇게 많이 걷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긴 옷을 입게 되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런 크롭 기장의 자켓들은 보통 주머니가 없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사이드 포켓으로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는 티가 안 나는데, 여기 사이드에 포켓이 있어서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김나영 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머니가 없으면 세상이 복잡해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주머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켓은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참잘 찾은 자켓이라고 생각되는 게, 가격이 이렇게 3만 원대예요. 보이시나요? 가격이 39,900원이에요. 이 가격에 이 핏이랑 이 디테일을 가진 자켓들은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참잘 샀다 생각하는 아이템이고, 앞으로 어디서든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슬로우핸드에서 구매한 호그 루즈핏 램스울 가디건 매트 블랙.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로 돼 있죠? 오, 완전 밝아. 슬로우핸드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참잘 어울리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포근하고 부드럽고 내추럴한 이미지여서 가을 신상 들어왔을 때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상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좀 쟁여놨는데, 이 가디건은 좀 루즈핏이어가지고 되게 어디든 걸쳐서 입을 수가 있고,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주머니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핏 가디건이면 주머니 넣기 딱 좋을 텐데 왜 주머니를 안 넣었을까? 이거 빼고는 참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에요. 포근한 느낌도 들고,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두터운 핏, 좀 오버핏 가디건들은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도 슬로우핸드 제품인데요. 이거는 로르 셔링 블라우스 버터크림 컬러. 살짝 루즈핏에 오버핏에 셔링이 딱 이렇게 잡혀있죠. 요즘 좀 제가 중세 스타일을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팔도 넉넉하고 셔링이 잡혀있는 스타일을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이런 셔링이나 흘러내리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넥라인도 되게 넓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소매 부분을 좀 자세히 볼걸 그랬나 봐요. 이게 모델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소매분이 좀 벙벙하다는 뜻인데, 그 사진을 제대로 잘안 보고 구매해서 소매가 되게 벙벙해요. 이런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커 보이는 느낌? 그래서 팔을 좀 걷어서 입어야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다음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슬로우핸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내추럴 오가닉 무지 셔츠 브라운.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셔링 블라우스보다는 조금 더 핏되는 세미 루즈핏 셔츠고, 좀 어두운 컬러 블라우스를 입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브라운 컬러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이제 가을 느낌이 딱 드는 가을 하울에 어울리는 셔츠입니다. 이중지 셔츠라고 해요. 좀 부들부들한 느낌의 소재여서
그리고 이 단추도 이 셔츠 컬러랑 맞춰가지고 염색을 해서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데님이랑 입으면 캐주얼하고, 그리고 슬랙스랑 입으면 좀 비즈니스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저기 연출할 수 있게 좀 무난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게 2만 원대니까 가격 대비 참잘 샀다고 생각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가네스라 제품인데요. 가네스라의 믹스 하프니트 블루. 모델 컬러는 카키 컬러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저는 블루 컬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블루가 좀 오묘하게 나온 색깔이어서 되게 이뻐 보여서 구매를 했고요. 이너를 입어도 이런 종류의 니트는 까칠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좀뭐 상품 설명에도 부드럽다고 돼 있고 상품 후기에도 부드럽게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봤는데, 진짜로 나시 이너만 입고 입어도 되게 부들부들하게 입을 수 있어요. 맨살에도 부들부들 까끌까끌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소재가 나일론 50, 울 45, 캐시미어 5라고 하는데, 확실히 캐시미어가 들어있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단점은 앙고라보다는 아닌데 털 빠짐이 좀 있어요. 이런 소재들 느낌 아시죠? 이거 털 빠짐이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한번전 입었었는데 슬랙스에다가 입고 벗으니까 슬랙스에 털이 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가네스라도 처음 시켜봤는데 배송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좀 일주일 넘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입고 나갔었는데 이 날씨에 추위 잘 타는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크롭 기장이어서 바지에 그냥 안 놓고 입어도 예쁜 그런 기장입니다. 다음 제품은 커버넛 제품이에요. 이거는 커버넛 피너츠 70년 기념 어센팅 로고 크루넥 스몰 사이즈 퓨처리스트 블루 컬러고, 이게 무신사 스토어에서 스웨트셔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침 그날이 커버넛 브랜드 세일 하는 날이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커버넛이 알고는 있는데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맨투맨을 사본 적은 없어서 망설이다가 69,000원짜리였는데 이걸 3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컬러도 되게 오묘하고 너무 귀엽죠? 이 스누피가 피너츠 콜라보여서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로고랑 어우러져서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좀 세련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샀다 생각했습니다. S 사이즈를 샀는데 되게 오버핏으로 나왔나 봐요. 저한테 딱 오버핏으로 예쁘게 엉덩이를 덮는 크기로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넥라인이랑 이렇게 소매랑 여기 밑에 밑단이랑 모두 짱짱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커버넛이 퀄리티가 좋다고 들었는데 퀄리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커트를 입어도 바지를 입어도 참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올 하반기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기모는 없지만 조금 두툼한 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될것 같고 조금 가을, 중가을, 늦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바지는 한 벌을 샀어요. 네, 드디어 바지 맛집이라고 불리는 블랙업에서 바지를 샀습니다. 가을에 입을 기본 슬랙스, 가을이 아니라 거의 사계절 입을 기본 슬랙스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블랙 슬랙스가 의외로 없어가지고 받고 싶었는데, 블랙업 슬랙스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어요. 물론 길이는 엄청 잘랐습니다. 한요 정도 자른 것 같아요. 요 정도? 이 정도? 길이는 되게 긴데 허리가 엄청 딱 맞아요. 확실히 허리가 되게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S 사이즈인데 제가 허리 26, 7 정도 되는데 완전히 이제 하이웨스트인데 배에 완전 꽉 차는 그런 느낌? 그나마 되게 하이웨스트라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편하게 할수 있는데 과식은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그래도 핏이 되게 이쁘고 키가 커 보이고 핏은 정말 많이 만족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장수선하려고 세탁소에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조금 천은 안 좋은 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더니 이게 물드는 천이라고, 안에 밝은 옷을 입으면 물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 밝은 옷을 안에 입어보진 않았어요. 컬러캐처랑 같이 세탁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블랙업에서도 또 다른 바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위드은의 원피스인데요. 위드은을 또 샀죠. 미니 니트 원피스 블랙 컬러. 저는 이런 원피스를 2년 주기로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교복템처럼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입을 거 없고 좀 매칭하기 귀찮고 그럴 때 이거 하나 딱 걸치고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다 위에 코트만 걸치면 겨울옷이고, 이게 롱 기장이어서, 롱 기장이긴 한데 제가 롱 원피스는 위드윈에서 보통 사는 게,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모델분이 키가 155cm예요. 그래서 딱롱 원피스 입었을 때 어떤 핏인지 느낌이 정확히 오니까 이분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발목이 딱 보이는 되게 편안한 롱
원피스 기장이에요. 옆에 살짝 사이드로 트임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앉을 때도 걸어갈 때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골지 라인에 블랙이어서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신발인데요. 짜잔. 너무 예쁘죠? 컨버스 척 70 빈티지 캔버스 러쉬 블루 컬러. 진짜 오랜만에 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레드 컬러로 한번 신었다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신었던 게 컨버스가 비 올 때도 못 신고 눈 올 때도 못 신고 추울 때도 못 신고 한계가 있잖아요. 매치하는데. 그래서 살까 말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 컬러에는 너무 이거는 참을 수 없다 해서 러쉬 블루는 제가 또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바지 입고 앉았을 때 살짝 그 발목이 보였을 때 이 컬러가 보이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막 녹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정말 예쁜 색깔이 많더라고요. 신발은 전 보통 살색이나 검은색이나 그런 튀지 않은 색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컨버스는 이상하게 깔별로 챙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무튼 데님에도 어울리고 슬랙스에도 어울리고 여기저기 다 어울릴 것 같은. 아직 택도 안 뺐죠. 사실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사고 싶어서 어제 오프라인으로 샀어요. 짠. 그리고 다음은 액세서리인데요. 제가 쇼핑할 때 지그재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요. 보통 제가 사려고 하는 쇼핑몰들은 다 지그재그에 등록이 돼 있고 이게 한꺼번에 적립금도 쌓이고 쿠폰도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상술에 되게 잘 설득당하는 편인데 이번에 지그재그 그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그 쿠폰 중에 쿠폰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위드은에서 이렇게 목걸이를 또 저렴하게 하나 샀습니다. 이런 되게 심플한 골드 목걸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금액 맞추려고 샀던 슬로우핸드 기본 목걸이인데 이거 이후로 기본템으로 할 만한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구매했는데 이게 조금 더 길고 좀 더 기본적이면서 포인트는 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길어가지고 이 셔츠에는 안 한 게 셔츠에선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니트나 그런데 위에다가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셔츠에서는 이 정도 길이가 예쁠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빛반사가 되면서 포인트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지 않고 그래서 잘 샀다 하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귀걸이인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귀걸이를 잘 안 해요. 염증이 너무 심하게 나고 서지컬 귀걸이 이런 것도 되게 염증이 잘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최소 실버 925 정도는 돼야 염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버 925에서 예쁜 거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찾는 편인데 이번에 실버 925가 좀 예쁜 게 많은 쇼핑몰을 발견해서 앙데뷰라는 쇼핑몰에서 두 가지 귀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귀걸이는 이겁니다. 생각보다 진주알이 되게 크더라고요. 모델 컷 세서도 봤지만 좀 제가 좀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원터치고 정말 진주가 커가지고 포인트가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막 튀거나 화려하진 않죠. 그냥 이렇게 기본 니트나 뭐 셔츠에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화려한 뭐 결혼식 하객룩 그런 데에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귀걸이인 것 같아요. 너무 캐주얼한 옷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보다 착용샷이 훨씬 예뻐서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앙데뷰라는 쇼핑몰에서 한 9개를 골라놨다가 거기서 2개만 샀거든요. 근데 다 가격이 착하고 되게 예뻤어요. 두 번째 샀던 귀걸이는 정말 작아요. 오! 잡혔어! 너무 조그맣죠? 이렇게 작은 귀걸이 되게 오랜만에 사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살짝 디테일 같은 게 있는 이거는 제품 컷도 같이 넣어드려야겠다. 미니 체인 이어링입니다. 저는 골드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실버도 사실 수 있고 제가 위치를 잘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터치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귓볼이 굵으신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보이시죠? 사실 이게 기본 크기인데 제가 이런 크기를 잘 안 해서 아예 안 하거나 큰 걸 해가지고 근데 되게 여기저기 어울릴 것 같죠?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어서 뭐 격식 있는 옷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조그마니까 캐주얼한 옷에도 어울릴 것 같고 원터치여서 편하다고 짝동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17,000원이니까 예쁜 친구를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렇게 반반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 스크런치. 이거 한여름편 보신 분은 하늘색 그큰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파는 그 필더웜이라는 쇼핑몰에서 좀 작은 버전에 좀더 무난한 버전으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걸 정말 잘하고 다니고 있어요. 브이로그 보신 분은 좀 제가 미리 하고 다녀가지고 많이 보셨을 건데, 살짝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이게 보시면 광이 살짝살짝 나가지고 좀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되게 무난한 컬러여서, 크기도 저번에 비해서 좀 작아요. 이게 M 사이즈여서 되게 여기저기 할수 있고, 생각보다 짱짱해서 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스타일링을 배워야겠어. 아무튼 이런 무난하게 할수 있는 디자인인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또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뭐 이렇게 13가지 아이템 하울을 마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별거 안산줄 알았거든요. 또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이 짧은데 이러면서 쇼핑을 되게 자제하면서 샀는데도 벌써 13가지가 쌓여가지고 그만 사야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울을 찍을 때마다 쇼핑을 그만둬야겠구나라고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10월까지 태풍도 온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아직 기승이어가지고 뭐 외출은 못하겠지만 예쁜 옷장 보면서 이렇게 가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고, 뭐 추천해주실 쇼핑몰이나 뭐 그런 제품들,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